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하나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 4월 초부터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가 반등에 성공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3.37% 오르면서 18,72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매수가를 수복을 했습니다. 지금이 매도 타이밍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방산주들은 저는 좋게는 보는데 비중이 조금밖에 없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IT만큼 방산주도 좋게 봐요. 그래서 신고점으로 얘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많으면 지금 정도에서 저항대에 걸리니까 절반을 파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비중이 5%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중이 많았다면 절반을 파는 게 맞지만 비중이 적으니까 신고점 올 때까지 그대로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페스 보실 텐데요. 매수가는 17,800원, 보유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실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현재 0.57% 오르면서 17,56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되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네페스는 뭐 올라간 게 없네요.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수익은 얼마든지 날 수 있으니까 갖고 있으세요. 지금 좀 올라갔던 애들이 빠지는 거지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새벽까지 지켜봐야죠. 새벽 뭐 4시, 5시 혹은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뭐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내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장이 크게 뭐 변동이 없으면 이것도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올라갈 일이 더 많다. 근데 이제 뭐 19,000원 갔을 때 이제 거래가 좀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19,000원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중이 좀 많거든요.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수익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